저는 원래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. 우리 집은 아주 불교, 완전히 미신.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아들로 태어났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저를 절에다 팔았대요, 저를. 스님이 꼬신 거야. 그래가지고 제 이름으로 절에다가 종을 해놨대, 종. 에밀레 종 같은 거 있잖아. 쨍.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. 나는 스님을 해도 잘했을 것 같지. 그래서 스님들도 나를 욕심낸다니까. 스님들 나보면 머리 깎으라 그래. 머리 깎으면 뭐 돼? 왜? 중이라고 그러면 결례요. 스님, 그런데 그 종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게 잘 울려 퍼지는지 산에서 배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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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리. 그러니까 이 스님이 쌀만 떨어지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방앗간이니까 보살님, 보살님 아드님 이름으로 해놓은 종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게 잘 울려 퍼지는지. 보살님 아드님 목소리는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질 목소리입니다.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? 자기 아들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진다니 얼마나. 그래서 원래 시주는 한 대만 주면 되거든요. 한 말씩 주는 거야 그냥. 한 말씩. 왜 방앗간이니까 쌀은 많으니까 막 한 말씩. 거기다 대고 제가 생일이 또 음력 7월 7일이요. 이게 훌륭하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. 이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, 그날 내가 태어난 거요. 그러던 내가 어느 날 스님이 탁 우리 집을 와가지고 보살님 보살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? 왜요? 보살님 아드님 이름으로 해놓은 종소리가 깨져버렸습니다. 그게 박수칠 일이요? 그게? 이 종소리가 쨍 이던 종소리가 퍽퍽 깨져버렸대요. 우리 엄마 감히 왜 그럴까? 딱 스쳐가는 게 내가 은혜 받고 교회 다니면서 그 종소리가 깨져버린 거야. 그러니 이제 그 스님 입장에서는 아쉬워가지고 하하, 전 세계 퍼질 목소리가 깨져버렸습니다. 그런데 되돌려 보니까 진짜로 지금 퍼지고 있지 않아요? 여러분 솔직하게 연불로 퍼지는 거하고 말씀으로 퍼지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어? 어이! 어이! 차원이 다르지. 하나님 말씀으로 퍼져가는 게 낫지. 아멘. 그때부터 이제 제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.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가족이 100%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깨달았어요. 하나님이 붙든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오는데 이 귀신이 붙든 사람은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더라, 그 말입니다. 저 아브라함 가족이나 오늘 우리나 오늘 여러분이나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. 여러분 가족은 다 예수 믿습니까? 그런 집은 대개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안은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나 우리 집안처럼 미신을 섬기는 집안 속에는 저 귀신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누군가 붙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허랑방탕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